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입으면 되게 롱다리 되는 와이드 슬랙스 하나 소개해 드릴 거고, 이제 봄에 깔끔하게 연출하기 좋은 카라 예쁜, 소매도 되게 귀여운 니트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베이직하고 깔끔하게 데일리로 우리 출근 룩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려 보고요. 일단 이 니트는, 부드러운 비스코스사 혼방이거든요. 혼방이고,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아이보리 컬러거든요. 제일 밝은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슬림해 보이는 느낌. 그러면서 되게 낭낭한 핏이라서 통통육육이 제가 입을 때도 되게 낭낭해서 좋았고요. 입었을 때 지금 이 라인이 잘 보이시나요? 이 카라 디자인이 약간 세라 카라 디자인으로 나왔고 뒤쪽에 이렇게 둥글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요 디자인 때문에 굉장히 그냥 뭔가 베이직한 기본 느낌인데 뭔가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서 슬랙스 또 스커트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보고, 컬러는 아이보리, 핑크, 블랙 다 기본 컬러만 있어서 좋아하시는 컬러로 초이스해주시면 깔끔하게 데일리로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소매도 보시면 제가 좀 팔이 많이 긴 편인데 한 9부, 10부 정도 되는 길이감이고 소매가 살짝 이렇게 붕긋해요. 그래서 밋밋한 듯 뭔가 살짝의 포인트가 되어져서 깔끔하게 연출하기 좋고, 길이감은 한 골반 정도까지 오고 뒤에도 충분히 긴 길이감이에요. 그래서 굳이 다 찔러 넣지 않아도 깔끔하게 연출되는 그런 니트라서 이거 좀 슬랙스나 스커트랑 정말 잘 활용하겠는데 싶어서 주아님들 예쁘게 잘 활용하시기 좋은 걸로 추천드리고요. 이거 슬랙스는 일단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하고, 제가 허리 85에 힙 100, 허벅지 60인데 라지를 입었는데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라지, 원래 제가 이제 라지를 평소에 입으니까 라지 핏으로 보여드리는데 저는 미디움을 입을 거예요. 제가 미디움도 착샷 라지랑 미디움이랑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왜냐면 저랑 비슷한 사이즈의 조아님들이 항상 라지 많이 구입하셨잖아요. 근데 저 지금 몸도 되게 많이 붓는 기간이고 그런데도 라지가 굉장히 커요. 커고 넉넉하고 저와 비슷한 사이즈의 조아님들이 입었을 때 라지가 요런 느낌이다. 근데 되게 좋았던 거는 되게 슬림하고 되게 와이드한 핏이라서 체형 커버가 너무 예쁘게 잘 되면서 뭔가 좀 우리 요즘에 슬랙스 올려드릴 때 조금 슬림 일자 핏으로 많이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와이드 핏인데 전체 기본 디자인이라서 확 드레시한 느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블랙 컬러는 또 스카프도 하나 착용해봤는데 확 드레시한 느낌으로 올라가서 조금 더 와이드하니까 훨씬 더 꾸며 입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드레시하게 연출을 하고 싶은데 바지를 입어야 된다 그러면 이 슬랙스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 아이고. 그리고 이게 폴리스판 소재라서 스판도 되게 많아서 되게 편하고 보이시죠? 소재도 봄, 가을로 입기 좋은 폴리스판 소재라서 좋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다 밴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편하고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입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항상 점심 먹고 촬영하는데 오늘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라지 입었는데도 밴드에 손이 들어가요. 밴드가 쫄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미디움을 입을 건데 이제 우리가 원래 라지를 항상 착용했으니까 라지 컷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미디움 하셔도 되고 아예 넉넉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 라지 하셔도 돼서 제가 이렇게 핏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구입해서 연출해 주시면 좋을 걸로 추천드려 볼게요.